이번 주 첫 번째 이수연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지수가 양 지수 모두 다 반등에 계속 나서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약간 축소하면서 거래소도 상승분을 약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주 강하죠. 거기다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 이후로 떠오른 테마주가 오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올라오는 의료 AI까지 진단해볼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일부 반납함에 따라서 약간 꺾였는데 1%대 강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은 0.9% 안팎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600포인트 안착한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반등 기대되는 이번 주에 놓여 있고요. 다만 이번 주 CPI 지표라든지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약간은 오후장 이후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가 완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중 775포인트까지 오늘 올라섰고요. 여전히 1%대 강세를 오후장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4% 넘는 급등세를 오전장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TSMC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 44% 가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면서 컨센서스를 무려 두 배나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지금 AI 매출 의구심이 시장에서 최근에 강했었잖아요. 거기다가 뭐 글로벌 증시 매크로 변형,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로 반도체가 많이 꺾였었는데 이번에 TSMC가 실적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아직 AI 매출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증명했고 이런 부분들이 HBM 중심 매수세를 다시 한번 쏠리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수요 부진 이슈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았고 TSMC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만의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실적 흐름도 계속 좋은 상태다. 결론적으로 수요가 아직까지 강세고 AI 시장의 확장성 계속되고 있고 아직 뭔가 추세 하락이라든가 AI 쪽의 매출이 꺾이고 있다든가 라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나온 수출 지표를 뜯어보니 국내 메모리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5% 급증했는데 이게 다 대만향 메모리 수출 규모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은 TSMC 실적 좋았고 국내도 대만향 메모리 반도체 잘 팔았고 그 가운데는 SK하이닉스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주가 상승 탄력이 정말 좋았고 같이 한미 반도체도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도 오늘 두 가지나 올라왔는데 뭐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된다. MUF 기반 계약을 물량을 다 기확보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계속 봐야 된다. 여전히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1등이다라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투자를 적게 해서 AI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보다 차라리 과잉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려는 게 덜 위험하기 때문에 다들 매출이 안 나와도 계속 과잉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겠고 목표 주가 28만 원, 뭐 DB에서는 30만 원 이렇게 오늘 목표 주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직 날짜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번 주에 이수 페타시스의 실적이 공개가 되죠. 이게 아마 국내 HBM이나 AI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고요. 또 8월 말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 설명드립니다. 오늘 또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올라온 리포트가 올라온 종목 두 가지인데요. 파크 시스템스와 유진테크입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실적이 좋다라고 이 지수가 한번 급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파크 시스템스가 반도체 미세화 장비를 개발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신규 장비의 결실이 하반기부터 맺어질 전망이고 인건비가 상반기에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하반기는 그런 부분도 다 완화가 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시작되는 시기다. 작년에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게 이 장비 덕분이고 올해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46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70%나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위젠테크도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다 D램 공정 전환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D램 공정 전환에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DB금융투자증권 쪽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59,000원 상향 조정 확인해 보시고요. 반도체 쪽 시세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거 기가비스네요. 43,400원의 시세. 거기다가 미래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낙폭이 깊었는데 오늘 두 자릿대 상승률로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도 오후장 들어서 강합니다. 9%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장비단 안에서는 윈팩과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까지 오늘 좋은 성적을 오후장에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참고로 SK하이닉스는 아침보다 상승분 일부 반납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테마가 그 전기차 화재 테마인 것 같아요. 전기차 포비아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됩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대책회의에 돌입하고 있고 오늘도 원래는 그 관련 업계자들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게 차관회의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호 의원이 전기차 충전실 시설 소방 설비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대표를 발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내일 또 이슈가 나옵니다. 내일 긴급 단기 과제 일부 공개된다. 그래서 이 이슈가 오늘 하루로 죽지 않고 내일까지 계속 연결될 가능성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상한가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드 위즈 상한가, 이닉스 상한가, 화면에 제가 까먹고 빠뜨린 나노팀까지 오후장에 탄력이 강하고 나노팀은 그 열폭주를 방지하는 패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다 적어봤는데 대부분 다 화재 예방, 뭐 배터리 내화 격벽, 뭐 배터리의 보호막 역할, 그리고 배터리 검사 진단 장비 이런 배터리 화재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오늘 정말 시세가 좋고 특히 오후장에 민테크가 갑자기 좀 치고 올라왔죠. 성우아이텍도 오후장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이쪽 안에서의 시세가 좀 순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빛 레이저는 셀 추정 레이저 마킹 시스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배터리 어느 제조사에서 만들었는지 공개해야 된다. 그 배터리 실명제 관련주로 새롭게 떠오른 종목이고요. 역시나 두 자릿대 상승률 확인됩니다. 시세 체크 아시죠? 현재 구가 2차전지 소재단 관련해서 앞서서 보여드린 종목들이 없네요. 이게 전기차 화재 테마주가 오늘 또 급 부상한 거라 지금 스탁이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뭐 민테크라든지 나노틴 같은 종목들도 계속 오후장에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요. 다음번에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 테마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통 키워드는 미국 진출이고요. 오늘 엔젠바이오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바닥부터 올라오는 움직임이고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6개월 이상 길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오늘장에 확인되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지수가 급락했다 보니까 낙폭 과대주로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 AI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는 뭐 리포터도 최근에 꽤 많이 나왔는데 AI 뇌 정량화 관련해서 그 미국에 특허 등록했고 거기다가 JLK는 올해 계속 그 FDA 신청을 하고 있죠. 이거 올해 말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일은 보여줄 수도 있겠다. 다 미국 진출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수가가 정말 비싸서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2만 원 하는 뭐 뇌졸중 진단이다. 그럼 미국 가서는 1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다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진출 후에 또 매출까지 찍히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낙폭 과대 플러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 또 집중 받는 것 같습니다. 시세 체크하시죠. 네, 의료 AI 관련주 루닛이 11% 급등이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JLK 같은 종목들,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차트 보시면 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세 흐름, 시장의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동반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